아빠 우리예요. 열혈 야구 덕후인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라이온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야구 바보들이 되었는데요. 지난 33년간 전방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열심히 나라를 지켜온 아빠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라이온즈는 항상 큰 힘이 되었었잖아요. 그럼 라이온즈에서 아빠가 시구하게 되어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. 아빠의 인생 2막을 응원할게요. 아빠 시구 화이팅! 삼성 라이온즈 가을 야구도 화이팅! 첫 번째로 그 오늘 시구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? 일단 아빠가 너무 오랜 라이온즈 팬인데 저희가 아빠 계속 전방이나 뭐 해외 근무를 하면서 대구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올해 아빠 전역하는 해인데 아빠 뭐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다 여쭤봤을 때 아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라팍에서 시구 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유일한 소원이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연을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. 아버님께서는 진짜 실제로 시구를 하시게 네. 되셨거든요. 네.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딱 전해드렸을 때 어떠셨는지. 네. 전 저 처음에 딸이 뭐 거짓말 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말이라고 메일 답장이 온 것을 보고서 예, 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벅차올랐고 정말 여기 올 때까지 너무너무 설레고 예, 그랬습니다. 예. 영상 보시면서 조금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예, 예. 영상 직접 보신 소감은 있다면? 예, 그런 또 영상을 우리 딸들과 우리 아내가 함께 그런 걸 준비한 줄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, 여기 있어가지고 정말 그 대형 전광판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지난 그 3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오감 저 눈앞에 스치면서 만감이 교차해서 정말 눈물이 좀 핑 돌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살짝 제가 예, 눈물을 좀 훔쳤습니다. 예. 시구 되게 잘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아닙니다. 제가 올해 본 시구 중에서 제일 빨랐어요. 예. 시구 하신 소감이 있다면? 예. 좀 더 잘 던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저 라텍스 그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연습할 때는 잘 들어갔는데 감각이 좀 이제 좀 달라서 그런지 저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그 본 소감을 받았는데 포크볼 던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하튼 예 만족스럽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. 따님들한테 이거 세준 따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. 우리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딸들 아빠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루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예, 다시 한번 더 아빠가 사랑한다라고 예,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. 아,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. 아이, 고마워, 사랑해.
영상 만들다 저희가 울겠는데요. 마지막으로 따님들이 아버님한테 특히 대표로 해주신다면? 아 같이 해주셔야 돼요. 네. 아빠 너무 생활 수고하셨고 또 정말 그 끈 맺음을 아빠께서 아빠가 바라던 대로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다분분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가족 속에 간직하고 평생 삼성 라이온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